안녕하세요,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얼굴의 귀티를 담당하는 앞볼 필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볼이라는 게 정말 뭐 범위도 넓고 뭐 여기도 볼인 것 같고 저기도 볼인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볼 중에서 귀티를 담당하는 부분을 콕 찍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콕 찍어서 시술을 해야 콕 찍어서 예뻐지기가 쉽고 필러도 적게 쓰고 비용도 적게 들 수가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는 앞볼 필러 개론, 앞볼 필러의 장점들, 지방이식이나 스컬트라 등 다른 시술과의 비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눈 및 다크서클 필러를 주제로 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뭐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여기를 앞볼이라고 하는 병원도 있나 봐요. 사실 뭐 앞볼이니 뭐 앞광대니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병원마다 다 다르게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 안에서만이라도 용어를 통일해 볼까 합니다. 먼저 눈밑을 말해볼까요? 눈물고랑, 다크서클 부위 등으로도 부르시는데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만 하고 고랑만 하는 경우가 없어서, 또 눈물고랑을 빼고 또 뭐 앞광대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는 그냥 부위 이름을 눈밑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다 눈밑이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측면의 얼굴에 광대뼈 아래쪽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옆광대라고 부를게요. 옆광대 아랫부분이 꺼졌다. 뭐 이거는 헷갈리거나 오해할 이유가 없는 네이밍이죠. 눈밑이 꺼지셨네요. 옆광대가 꺼지셨네요. 별로 뭐 헷갈릴 일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있는데요. 바로 광대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그런 라인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꺼져 있으며 굉장히 귀티를 깎아먹는 라인이에요. 볼은 볼인데 저는 앞볼이라고 불러왔어요. 팔자주름 부위와 함께 귀티의 핵심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앞볼이라는 이름이 앞으로도 헷갈리고 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채널에서는 제가 한스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더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 라인에 대해서 더 말해보겠습니다. 눈밑이나 팔자 쪽이 거의 모든 사람한테 시술이 해당된다면 이 부위는 특정한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살부자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연예인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군대 제대하고 나셔서 이 부분이 쏙 꺼지신 제국의 아이들의 광희님, 현재 해병대 복무 중이신 악동뮤지션의 이찬영님, 아이돌 그룹 신화의 김동완님 등이 대표적으로 이 라인이 조금 꺼지신 편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사진을 찾아보시면 뭐 다 꺼져 보이지가 않는데 왜 그러냐면 활동 시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살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씩 웃는 표정, 이렇게 웃는 표정을 했을 때 살이 또 오르는 분이 있어요. 이찬영님이나 이런 분들. 또 화보나 또 사진에 따라서 포토샵을 해서 이 꺼진 부분을 포토샵으로 안 보이게 지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진은 꺼졌고 어떤 사진은 안 꺼졌는데 그런 사진을 이제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볼 때마다 아, 이게 꺼졌을 때랑 안 꺼졌을 때랑 어떤 느낌 차이구나 하고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귀티가 나왔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뭐 전체적으로 얼굴이 마르신 분들 중에도 이 한스라인이 좋으신 분들은 101의 강다니엘님, 빅뱅의 지드래곤님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 얼굴은 상당히 귀티가 나는 얼굴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 연예인들은 왜 예로 들지 않고 남자 연예인만 예로 드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여자 연예인들이 이 부분이 다 좋아요. 꺼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약간 꺼져 보이시는 분이 애프터스쿨의 가희, 포미닛이었던 현아, 브라운 아이드 걸즈의 가인 정도가 약간 꺼질락 말락해 보일 뿐이에요. 여자 연예인들은 말랐어도 이 부분만큼은 진짜 거의 다 좋아요. 차라리 뭐 박신혜님처럼 여기가 꺼진 분들은 있어도 이 라인이 꺼진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자 연예인들은 말랐어도 이 부분은 거의 다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자분들 얼굴에서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밑이나 팔자 부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생 때부터 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우리 눈에 익어서 그렇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덜 이쁘다,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한스라인 부분이 일정 부분 이상 꺼지게 되면 뭔가 묘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귀티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더 심하게 더 꺼지게 되면 이제 빈티뿐 아니라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가 좀 안 좋으면 이 부분이 더 나빠 보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곳이 있는데 팔자가 깊거나 입이 좀 나와 있거나 옆광대가 도드라지게 나와 있다 이러면 이 한스라인은 더 꺼져 보이게 되고 귀티가 확 사라져서 북한군처럼 보이게 됩니다. 역으로 반대로 이 라인이 예뻐지게 되면 팔자가 깊거나 입이 돌출되거나 옆광대가 크신 분들이라도 캄프로치, 아 캄프로치는 표준말이 아니죠. 많이 커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다니엘, 지드래곤 이런 분들은 팔자 쪽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이 라인이 워낙 좋으니까 팔자 주름마저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스라인 필러를 하면 좋은 이유, 첫 번째 귀티가 난다, 두 번째 돌출 입이 완화되어 보인다. 저는 입이 나온 게 예쁜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입이 나온 게 미운 게 아니라 입만 나오고 팔자, 눈밑, 한스라인
턱끝 이런 데가 받쳐주지 못할 때 밉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팔자주름마저 그렇게 밉지 않아 보인다. 네 번째, 돌출 옆광대가 커버된다. 단, 옆광대뼈 자체도 크지만 이 광대 근처의 근육 자체가 큰 경우에는 커버가 좀 덜 되는 편이에요. 어렵더라고요. 다섯 번째, 비교적 안전한 부위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부위고요. 공간이 여기가 협소하지 않고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의도한 만큼 충분히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다른 부위는 충분히 볼륨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볼 만큼은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가 넣은 만큼 올라오게 할 수가 있어요. 코나 턱끝이나 이런 데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조건이 좋은 분들은 잘 올라가고 조건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잘 안 올라가고 조건의 제한을 많이 받는 부위예요. 근데 이 볼은 공간이 크다 보니까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넣을 수가 있는 부위입니다. 내 눈에 가장 예뻐 보이는 라인에 도달할 때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여담으로 이 부분도 가장 예쁜 라인은 사람마다 딱 한 개라고 생각해요. 더 넣어도 밉고 덜 넣어도 밉고요. 단, 꺼짐이 메인이신 분들, 얼굴이 정말 마르신 분들은 넣어서 쉽게 올라오지만 처짐이 메인이신 분들, 처져서 더 꺼져 보이는 분들은 제가 좀 요령을 많이 부리고 고생을 좀 해야 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리프팅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자, 일곱 번째, 오래간다. 다른 곳은 여러 번 해야지 오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팔자가 그렇죠. 이 부위는 한두 번만에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러와 경쟁하는 다른 시술들과 함께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처짐만 없다면 볼꺼짐 자체는 비교적 모양적인 부작용이 적고 만만한 부위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볼꺼짐을 두고 경쟁하는 다른 시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이 아니면서 오래간다는 필러들, 지방이식, 스컬트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비교에 대한 자세한 것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한 비교만 해보겠습니다. 자, 오래간다는 필러와의 비교입니다. 뭐 유행은 계속 바뀌지만 자꾸 이제 그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그 오래간다는 필러들이 고가로 자꾸 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위는 히알루론산 필러도 어차피 오래갑니다. 그것도 한두 번 시술 만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오래가기 위해서 여기에 히알루론산이 아닌 오래간다는 필러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부위예요. 비용 대비, 리스크 대비 무엇을 생각해도 그래요. 자, 지방이식과의 비교. 지방이식의 단점은 얼마나 살아남을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마다 볼의 예쁜 라인은 딱 한 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필러는 그 라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시술하지만 지방이식은 예측도 많이 해야 되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기도가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스컬트라와의 비교입니다. 스컬트라도 개인마다 볼륨이 얼마나 올라올지를 몰라요. 개인차가 더 커요. 역시 기도해야 되겠죠? 비용도 상당히 비싼데 말이죠. 유착도 기본적으로 생기고 속에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로미님들, 제가 SNS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번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초보예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검색에 아름닥터 검색하셔도 되고요.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적어놓을게요. 인스타 친구가 되어주세요.